당대표가 이쪽으로 하는 거 맞다. 백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기사들 경정식을 교체해서 한동훈과 이 손에 싸우고 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지금 매불쇼 녹화가 한참 오발해서 방송이 늦었습니다. 오늘 정몽주 이현주 의원 등과 얘기했는데, 저는 별로 말을 안 했고, 이 정몽주 이현주 의원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 많이 했고. 다만 제가 한동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한동훈 얘기는 제가 뒤에 하고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 한동훈 그 정정식 얘기를 했는데, 정정식이는 절대 친윤이 아니라고 내가 해줬어요. 정정식이는 공안검사 출신이고, 황교안 라인이고, 범 올드보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이가 정정식을 날리면은, 와, 윤석열을 치는구나. 어마어마한 조중동의 사기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처럼 대형 사기극을 치고 있는 게 조중동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MBC, 한겨레, 경향, 오마이 다 사기치고 조중동 사기치고 이런 신문들 돈 주고 보는 놈들 얼마나 불쌍해. 어? 이건 서울신문이지만 지지층은 용산과 관계없어. 정정식이는 올드보수와 황교안 라인이라니까. 오히려 한동훈과 사이비 변절 좌파 세력이 올드라이트랑 붙었어. 윤석열이 누구 편이야? 윤석열이가 올드라이트야? 한동훈하고 똑같은 놈이잖아. 문재인한테 기어다니면서 문재인 밑에서 충성해가지고 출세한 놈이. 정정식과 한동훈이 싸운다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 편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는 야 한동훈 밀어줘 너희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 백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 어? 그래서 박정원도 그렇고 어? 당대표가 이쪽으로 하는 거 맞다. 윤석열이가 한동훈 밀어주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올드라이트 정정식이 날려. 좌파 변절자들 다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정책 1장인 윤석열 씨님이 왜 두터운데? 지금 임명된 지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정정식이가 공안통검사인데 왜 윤석열 씨님이 두터워? 공안통하고 특수통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과 싸우는 것처럼. 아마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거 보면 엄청 비웃을 거야. 이런 개돼지들 봐라. 역시 국민은 속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대표 지지층 관리 문제도 있다. 어? 정정식 교체 댓글. 그렇죠. 왜 한동훈의 이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진중권이 김경률 이런 기회주의 변절자 세력이니까 정정식이 치자 그러겠지. 당연히 치자 그러겠지. 그리고 아마 뒤에서 100%야. 진중권이가 한동훈에게 뭐라고 지시하겠어요? 야, 저 꼴통 보수 저것들 홍준표 전광훈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쓸어버려 쟤네들. 쟤네들은 쓸어버리면은 오히려 기어 다닐 거다. 우리 앞에 와서 기어 다닐 거다. 김준구가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정식 치는 거지, 당연히. 한 대표가 새로 임명한 정책위원장이 정정식이라 경쟁력이 왜 없겠어? 아니, 정정식이 꼴통 보수인데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정정식이가. 뭐 그냥 아무나 갖다 얹으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기사들, 정정식을 교체해서 한동훈과 이 손에 싸우고 있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정도면은, 한동훈이가 정정식을 친다는 얘기는 꼴통 올드보수를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리겠다. 이 정도면 이제 이제는 한동훈하고 한판 승부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직도 먹을 거 남았어요? 지금 김영철 탄핵도 나오고 오늘 김승원 간사가 한동훈이 위증교사 특검 들어가겠다 정면 승부합시다 이제. 언제까지 한동훈 진중권 밑에서 노비 생활할 겁니까? 언제까지? 아, 내가 오늘 매불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 아직 보수다. 아직 보수다. 물론 저는 보수 진영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보수들의 이 스파르타쿠스의 이 나는 내가 들어가서 도와줘서 한동훈 윤석열까지는 목을 치고 내가 나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